안녕하세요. 문화가인인 아침엔 박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 봄은 그 이름만으로도 괜시리 마음 설레게 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공방을 찾아 봄나들이 떠나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오는 춘삼월입니다. 풍경도 색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요즘 봄 분위기를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싱그러움 가득한 봄맞이 공방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용정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조용한 골목, 어떤 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말썽이긴 해도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봄과 어울리는 공방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네요. 반가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작은 공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심을 사로잡는 예쁜 꽃들이 가득한데요. 색색의 아름다운 자태, 꽃집인 듯 눈 호강이 제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한데 향기가 안 나요. 향기 없는 꽃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 공방에 들어오니까 꽃이 참 가득한데 향기가 안 나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 네. 종이꽃 페이퍼 플라워예요. 네, 여기는 청주에 처음으로 문을 연 페이퍼 플라워 공방이에요. 종이로 만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생화를 파는 꽃집이 아니라 종이로 꽃을 만드는 페이퍼 플라워 공방인데요. 페이퍼 플라워는 이렇게 종이로 꽃을 만들게 되는데요.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꽃이든 다 만들 수가 있나요? 네, 다 만들 수 있어요. 페이퍼 플라워,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생화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요.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 정말 생화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처음 보는 분들은 깜빡 서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생화 가게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종이인 거 알고 정말 깜짝 놀라시는데 다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네.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생화는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생화보다는 그래도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나 그다음에 선물 박스, 화장에 꽂아두셔도 이제 생화보다는 관리도 필요 없고 오래 보실 수 있으세요. 시들지 않은 페이퍼 플라워. 봄날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라는데요. 생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까지 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네, 이렇게 꽃을 만드셔서 화병에 그냥 꽂아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리스로 제작해서 벽에 걸어주셔도 괜찮고. 이건 벽걸이 장식품이죠? 이렇게. 네네네. 네,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햇박스로 제작하셔서 포인트로 두시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거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핀인데요. 아기들 머리에 장식해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조카 만들어주고 싶네요. 네네. 페이퍼 플라워는 종이의 색깔과 질감, 두께 등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종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바폼이라는 재료를 통해서도 다양한 꽃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꽃을 보고 있으니까 동화 속의 소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다 가리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꽃송이. 이곳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페이퍼 플라워 한번 배워볼까요? 완성된 꽃이 이렇게 화려한 거에 비해서 재료는 단촐하네요. 네, 재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철사, 가위,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만들어볼 꽃은 화사한 봄에 잘 어울리는 새빨간 장미. 먼저 빨간 주름지를 반으로 두 번 접어 꽃잎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몇십 장의 꽃잎이 모여야 한 송이가 돼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철사를 이용해 꽃잎의 끝부분을 말아주고 가운데 주름을 잡아당겨 쭉 늘여주면 와우, 실제 꽃잎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잎 한 잎 만든 다음 글루건으로 꽃잎들을 붙여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 꽃잎끼리 감싸 안듯이 하나하나 겹쳐 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니 금세 예쁜 장미꽃이 만들어졌네요. 짜잔! 이제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어느덧 마무리 과정. 이파리들도 꽃잎과 같은 요령으로 철사 줄기에 붙여지면 진짜 생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멋진 종이 장미꽃이 완성됩니다. 와, 완성된 건가요? 네, 너무 예쁘게 잘 완성이 되었어요. 꽃이 굉장히 근사해서 꽃병에 네. 그냥 꽂아만 두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꽃병이 집에 없으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시면 명절이나 제사에 사용하시고 네, 종종병을 버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가져다가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꽃을 꽂아두시면 훨씬 예쁜 네, 화병이 되거든요. 이게 정성병이에요? 네네. 너무나 근사한 화병인데요, 정말로? 네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페이퍼 플라워. 입소문을 타고 배우는 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데요. 일단 제가 뭔가 생명을 하나 불어넣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한 작품이. 꽃은 완성, 생화는 완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한테 그만큼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꽃 한 잎 한 잎 제가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모양도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의 봄을 만나러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공방으로 이동해봅니다. 세련된 카페 같기도 한 외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앞 치마, 가방, 옷 등 천으로 만든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들어와 보니까 예쁜 옷들도 있고 소품들도 있고 패턴이 예쁜 원단들도 있어요. 아, 이곳은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소품이나 옷을 만지면서 배우실 수 있는 미싱 공방이에요. 아, 미싱 공방이군요. 네. 미싱하면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했었던 재봉틀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데 요즘도 재봉틀을 찾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옷이나 소품 이런 거 만들러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드는 미싱 공방입니다. 원단과 실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모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옆에 있는 봄 원피스, 너무 예쁜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봄 원피스예요. 아, 이제 막 꽃 피고 이럴 때 봄에 샬랄라 입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걸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가방, 그리고 쿠션도 만들고요. 앞치마, 티슈 케이스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잘 쓸 수 있는 작은. 실용적인 것들? 네. 백다연 대표가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들. 소품 하나하나에서 봄 분위기가 물씬 묻어납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리 꽃놀이하러 가고 싶은데요. 혹시 난 바느질도 잘 못하는데 무슨 재봉틀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아마 미싱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용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완성되는 걸 만들고 또 남자한테 선물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 보셨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기들이 있어서 같이 애기들과 패밀리룩을 많이 만들어 있거든요. 엄마들은 아시죠? 겨울철 아기들의 필수템 수면조끼. 수강생분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쁘죠?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이거 만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진 않나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게 되면 손이 익숙지 않아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좀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빨리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게 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한 8마 구매해가지고 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엄마, 그리고 애기들 2명 거 각자 2번씩 해서 총 8만 원
8벌 나 만들었거든요. 8만 원에 8벌이면 네. 그럼 이거는 만 원 정도 들으셨다는 거네요. 네. 어머, 어, 너무 좋다. 이런 거 사려고 그러면 좀 비싸죠.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이제 조금 더 아이한테 좋은 옷을 많이 입히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대 면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디자인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원단이라던가 뭐 색깔 모든 걸 다 제가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 맞춤형으로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뭘 붙여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 사항을 이제는 주문 제작까지 가능하실 정도로 실력이 많이 드셨네요. 네. 하면 할수록 빠져든다는 재봉틀의 매력 한번 배워봐야겠죠. 앞에 미싱이 보이는데요. 제가 할머니 댁에서 봤던 그 미싱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버튼도 많고 굉장히 신식 같아요. 네,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조절이 되고 초보도 입문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은 이 초록색 원단으로 컵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그 원단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오, 나뭇잎 모양의 티코스트가 생기는군요. 나뭇잎 컵 받침 만들기. 재봉틀에 실을 끼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쉽죠? 가장 먼저 원단을 반으로 접어 도안에 맞추어 초크칠을 해주는데요. 원단 사이에 약간의 쿠션을 넣고 표시에 따라 박음질을 한 후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네.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있을까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해가지고 어느 하나 간과하지 않고 다 과정과정마다 꼼꼼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수가 일어나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천을 뒤집어 모양을 잡고 박음질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거북이 걸음의 재봉틀 초보 박지은 리포터. 해도 괜찮으신가요? 오, 재봉틀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심기일전 속도를 내봅니다. 이야, 제법인데요? 오, 되게 잘하셨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네, 중요한 잎사귀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파리의 결을 살려 박음질 해주면 어떤가요? 나뭇잎 모양 컵받침대 완성됐습니다. 좋겠어요, 네. 선생님. 되게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성도 있게 나오신 것 같아요. 처음인데, 처음이 맞으신가요? 네, 정말 처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미싱 공방 작품들.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원단을 골라 나만의 봄 아이템 하나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 잠깐 배워봤지만 정말 재미있는 미싱인데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내 취향에 꼭 맞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단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봄에 맞게 봄맞이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 물씬.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아름다운 꽃과 소품으로 나만의 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